귀걸이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걸이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소리의 어린 중창반이 또 이번 무대에 화려하게 신호와줄 텐데요. 이번 곡 지정곡은 열려라 연꽃세상, 그리고 자유곡으로는 네, 나무의 노래, 이렇게 두 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큰 박수, 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홉 번째 팀인 만큼, 오래 기다린 만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창단이 열려라 연꽃세상 우리에게 멋진 무대로 들려줬습니다. 계속해서 열려라 연꽃세상 이런 지정곡을 계속 들으다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왜 내가 어렸을 때는 이 노래 없었지?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요, 자유곡 나무의 노래입니다. 굳건한 이 나무를 어떻게 표현해줄지 궁금한데요. 소리의 어린이 중창단의 나무의 노래 지금 시작합니다.
들려줬습니다. 정말 연습 열심히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